너무 좁은데? 저 앞에도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거기로 들어올까 그랬네. 이게 뭐 원래 화물차 다니라고 만든 다리는 아니니까요. 상차 하는 거는 라카입니다. 라카 5바리트였나 6바리트였나 여하튼 싣고 갈 거고요. 폭이 120이 조금 넘기 때문에 양쪽으로 두 개씩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일렬로 쭉 상차를 할 겁니다. 무게는 뭐 많이 안 나갈 거예요. 라카 뿌리는 스프레이 라카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싣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운데로 밀어야 되는데 지게발이 짧아서 내릴 때도 또 짧을 수가 있으니까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갈 겁니다. 뒤에 거는 폴리우레탄 폼, 그 구멍 메꿀 때 많이 쓰죠. 그거 외에도 뭐 단열용으로도 많이 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물건 싣고 나왔고요. 지금은 10시 58분입니다. 여기는 화성시 장안읍인가? 여기가 면인가? 3년째 살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매번. 그리고 하차지는 이렇게 멍청해졌죠? 정남면입니다. 화성시 정남면 하차지까지는 한 17km 정도 나옵니다. 한 업체로 가는 거고요. 지금이 10시 58분이거든요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11시 반 전엔 들어가야 하차가 되겠죠. 점심시간 전에 들어가야 좀 덜 미안하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게 하지만 빨리 가야 됩니다. 아침 스타트가 많이 늦었습니다. 아유, 차가 오늘 왜 이러냐. 원래 계획이 전북 부안으로 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름마다 시작하는 그 수박 상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알선소 사장님이 연락이 엊그제 오셨어요. 아, 시작했으니까 올 여름에도 좀 도와주라 하고 연락이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따라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서 전북 쪽으로 가는 짐을 고르고 고르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아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뒤늦게 경기도 이쪽 시내바리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첫 짐을 잡고 움직입니다. 대신 늦게 시작하고 했지만은 거리도 가깝고 그에 비해서 운반비가 정말 좋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나마 유연을 좀 삼고 움직입니다. 20km가 안 되는데 운반비는 거의 뭐 저기 한 하여튼 좋아요. 아주 만족합니다. 짐도 좋고 깔끔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녹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1시 33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되면 차 받쳐놓고 요 큰 길가로 걸어 내려가면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죠 뭐. 분위기가 다 밥 먹으러 간 분위기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차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덩달아서 바로 밥 먹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순식간에 하차까지 끝났습니다. 11시 43분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설프게 중거리 가는 것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하차 마무리까지는 훨씬 빨랐습니다. 운이 살짝 좋았네요.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들, 이제 특히 이제 콜바리 하는 분들이 이런 개인업체라고 하죠.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약간 규모 있는 데보다 이런 소규모 업체나 개인업체를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약간의 그런 뭐 여유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죠. 조금 시간이 오버가 돼도 가서 이렇게 살살살 하면 뭔가 좀 잘 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밥을 먹읍시다. 어차피 금요일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토요일 수준으로 요즘 변했기 때문에 차라리 밤 포기하고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점심 먹고 청주 가는 짐을 상차하러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릴 것 같네요. 마지막 인사를 못 드려서 캠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